여러분, 제가 콘듀 치킨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너무 계속 생각나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 지점이 배달도 진짜 빨라요. 아무튼 겉에 시즈닝이 진짜 맛있어요. 감자튀김도 맛있고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노란 색깔의 콘 디핑 소스예요. 다리 진짜 먹을 때마다 맛있다. 이거는 그냥 치즈볼 여미. 솔직히 예전에는 뿌링클을 더 좋아했어요. 근데
입맛이 조금씩 변하면서 이제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컨딥 치킨 그리고 그 다음에 양념 치킨이랑 프라이드 반반. 근데 오늘은 좀 닭다리가 작네.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게 닭다리가 여기는 주문하면 하나 더 줘요, 서비스로. 리뷰 이벤트 이런 거 안 해도. 그리고 닭다리가 세 개예요. 근데 한 개는 저희 막내 동생 줄 거라서 남겨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MBTI를 예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ESTJ 그게 나왔거든요. 그때 뭔가 좀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다시 검사를 해봤단 말이에요. 혼자서 해봤는데 ISTJ가 났어요. STJ는 그냥 변함없이 STJ였고 제가 E랑 I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는? 어쩔 땐 E 같다가 어쩔 땐 I 같다가 근데 E도 완전한 E가 아니고 그냥 발을 살짝 담근 E? 그런 느낌? 근데 그 계획적인 거 그런 거는 별로 안 변하나 봐요. 제가 계획은 진짜 잘 짜거든요. 근데 좀 습관적으로 미루는 것도 있긴 한데 그 계획을 그래서 어떻게 짜냐면 그 미루는 순간까지 생각을 해서 계획을 짜요. 시간까지 세세하게. 그렇게 해야 좀 일이 잘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그런 편입니다. 계획도 되게 세부적으로 짜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끝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끝내고 뜬금없이 MBTI를 말하네. MBTI를 막 맹신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재미로 해볼 수는 있잖아요. 맛있다. 아 근데 진짜 콘디치킨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살짝 맵싹한 맛도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질리는 맛 없이 좀 끝없이 들어가는 진짜 최애 치킨. 제일 좋아해요.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 와플대학 와플 주문했어요. 아니 이게 진짜 조금부터 너무 너무 먹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어플 있잖아요. 요기 어플 같은 데를 계속 보고 들여놓고 빼고 이걸 반복하다가 이제 너무 먹고 싶어서 네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이거는 치즈케이크 젤라또 누텔라 와플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애플 시나몬 크림 와플이에요. 그리고 리뷰 이벤트로 받은 아이스티.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바삭바삭해요. 대박. 누텔라는 달고 고소하고 그 헤이즐넛 맛이 살짝 나고 젤라또도 진짜 많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길거리에서 파는 그 시나몬 뭐 애플잼 바르고 막 크림 바르고 그런 와플 있잖아요. 그때 먹은 이후로 처음 먹어보거든요. 이런 와플은 되게 바삭바삭하고 진짜 맛있어요. 그냥 와플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엄청 맛있어요. 사진을 찍어요. 아 진짜. 아주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맛있어. 이 누텔라가 살짝 굳어가지고 젤라또 때문에 차가워서 굳었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딱 옛날 맛. 아까 누텔라 치즈케이크 와플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이거를 먼저 먹었었어야 됐어요. 맛있다. 머니가 조금 느끼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겨울 동안 구매를 한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짤막하게 브이로그에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는 롬앤 틴트예요. 올리브영에서 구매했는데 이거는 담주 베이지 컬러고요. 그리고 얘는 자홍 레드입니다. 둘 다 매트 틴트로 구매했어요. 제가 글로시한 거 그런 것보다는 좀 매트 틴트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보통 이렇게 두 개 컬러를 섞어서 바르거든요. 그 다음에는 자홍 레드를 안쪽에 살짝 발라줘요. 거의 바르는 듯 마는 듯 하는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협찬받은 제품인데 디어 오운이라는 팔레트거든요. 이게 받은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한 달 정도가 넘었는데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들만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은은한 펄이 들어간 이런 컬러를 좋아하거든요. 이런 코랄이라든가 살짝 베이지 느낌 나는 그런 컬러를 좋아합니다. 이 어두운 컬러로는 음영을 거의 넣어주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 음영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이 컬러로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협찬받은 제품인데 릴리 바이 레드라는 볼터치예요. 지금도 이걸 발랐는데 이 색감이 되게 쨍해 보이는 분홍색인데 그냥 볼에 바르면 그렇게 티나지도 않고 은은하고 되게 예뻐가지고 요즘 제일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하트로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피부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안 좋아졌더라고요. 이게 특히 턱 부분? 특히 요즘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마스크 안에서 습기가 차면서 모공이 열리고 뭐 모공도 커지는 느낌이고 또 각질도 더 많이 일어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를 갈 수 있는 날은 가면은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가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가끔 사용하려고 이거 라운드랩 1025 독도 패드. 이게 안에 패드가 이렇게 꽉 차있는데 세안을 다 하고 나서 한 장 꺼내서 각질을 좀 제거한다는 느낌으로 살살 피부결 따라서 사용해주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자주 사용하진 않고 저는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화장이 잘 먹지 않는다 이럴 때 사용하는데 순하고 되게 좋아요. 라운드랩 라인은 제가 좋아해서 자주 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지는 않는 편인데 크리스마스라서 한번 사봤습니다. 뭔가 딱 패키지도 크리스마스 패키지죠. 스톤헨지 거예요. 진주 귀걸이를 하나 구매했어요.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귀에 딱 붙는 깔끔한 스타일을 선호하긴 하거든요. 가끔 뭔가 화려한 게 끼고 싶다 할 때는 뭐 주렁주렁하고 막 길다랗고 이런 걸 낄 때도 있긴 한데 그런 날은 거의 극히 드물어요. 이게 되게 깔끔하면서 포인트도 되고 저한테 적당한 사이즈의 귀걸이라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방도 새로 샀어요. 이거는 조이 그라이슨이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 제가 이런 색깔의 깔끔한 가방은 없어가지고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원래 계획은 검정색을 구매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검정색이 있긴 한데 이 제품은 이 컬러가 제일 잘 나가고 그리고 깔끔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이게 처음 배송이 왔을 때는 그 가죽 특유의 냄새? 그 새 가방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흠이라면 흠인데 근데 이게 크기가 딱 적당하고 무게감도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가볍고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여러 요소가 많아가지고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트랩이 두 가지예요. 포인트로 주고 싶은 날에는 이렇게 금장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깔끔하게 메고 싶은 날은 이렇게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 스트랩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메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은 생각보다 꽤 넓고 주머니를 열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적립금이랑 그리고 뭐 쿠폰을 해가지고 구매를 해서 한 5만 원 정도 싼 가격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이게 진짜. 그리고 이거는 케네스 레이디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되게 단정해 보이고 그리고 이 진주처럼 생긴 이런 단추가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가 흰색, 베이지, 아이보리 컬러 이런 좀 밝은 계열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입으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딱 떨어지는 핏? 거의 무릎까지 옵니다. 이게 5호 사이즈인데 팔이 조금 긴 거 빼고는 다 딱 맞는 것 같아요. 허리품도 딱 적당하고
그리고 이것도 새롭게 구매한 코트인데 케네스 레이디에서 이 원피스를 살 때 같이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근데 딱 색깔이 깔끔해 보이는 그런 밝은 컬러라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벨트를 매면은 이런 느낌의 코트가 됩니다. 이렇게 구매한 제품들을 다 소개해보는 건 되게 오랜만인데 제가 옷 하울을 조금 더 하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많이 구매한 게 없더라고요. 딱 정말 요 정도? 그리고 요번에 구매한 바벨이랑 고정 자전거? 그거는 올해 들어서 제일 잘한 소비인 것 같아요. 사길 잘했어. 뭔가 헬스장을 이제 새롭게 찾아서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려고 가는데 이제 운동이 조금 늘겠다. 뭐 좀 운동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딱 들면 못 가게 되고 이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진짜 되게 막 허무했어요. 뭔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다들 그러실 텐데 어쩔 수 없죠. 집에서라도 열심히 홈트하고 고정 자전거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라도 뭐 그냥 드라마 보면서 슉슉슉 하면 금방 가잖아요. 갑자기 하울하다가 운동 열심히 합시다가 됐는데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뭐든 다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고 되면 또 되는 대로 살고 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많이 힘드실 텐데 화이팅 합시다. 저도 화이팅 할게요. 그럼 안녕. 망했는데? 나도 망했다. 42를 괜히 내줬나봐. 됐다. 끝났다. 아이고, 빨간색 시비. 먼저 막아야. 중국당. 그렇지? 괜찮아. 맛있군. 이거 꿔바로 맛있다. 아, 중국 담배 엄청나. 엄청나. 그냥. 그러니까 그런 매운이니까. 진짜 맛있다. 진짜 오랜만에 먹는. 그 언니 영상 보는데 그 진실의 미간이 딱. 내 미간. 이거는 합격이야. 아주 맛있어. 맛있니?